우리 물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이에요. 가을 웜톤 추천 틴트편을 했는데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쿨톤 버전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이번에는 쿨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립스틱 3개와 틴트 3개를 총 가지고 왔는데요. 7,000원대 제품부터 2만 원대 제품까지 제가 다양하게 들고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게요. VDL 엑스퍼트 컬러 리얼핏 벨벳 립스틱 101번 클라레예요. 우선 가격은 25,000원으로 제가 뒤에 소개하는 제품들에 비해 가장 고려미 쪽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약간은 톤다운이 되는 핑크라서 조금 안정감 있게 바르기에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편에 마무리감은 보송보송한데요. 제가 주름 끼임이 있지 않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주름 끼임 없이 벨벳같이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립스틱의 모양 쉐입이 굉장히 매끄럽게 지나가거든요. 곡선이 살짝 들어간 게 입술을 약간 오버립해서 바르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문샷 스틱 익스트림 딥 토크 907번이고요. 일단 패키지 자체가 약간은 베이지 컬러라서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가격은 16,000원대로 그냥 무난한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깔을 보면 장밋빛 색상인 레드고요. 얘는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저는 그라데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립스틱이랑 섞어 바르는 걸 추천하는데요. 제가 지금 안쪽에 바른 색상이 이 딥토크 색상이에요. 얘는 좀 특이한 점이 보통 립스틱은 굉장히 진하게 발색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데 얘는 약간은 은은하게 발색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요게 제가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수채화 발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굉장히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에 저는 이제 입술 안쪽에다가 발랐는데도 치아에 잘 묻어나지 않고 굉장히 밀착력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 립스틱인데요. 얘는 클리오예요. 클리오의 신상 립스틱이거든요. 클리오 매드 매트 립 17번의 사워 리치입니다. 얘는 딱 표현할 수 있는 게 핫핑크 레드 색상이에요. 얼굴에 혈색을 강조하고 싶거나 조금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되게 추천하는 립스틱이고요. 가격도 16,000원대로 가성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얘는 굉장히 발색이 진하게 나타나거든요. 얘만 단독으로 쓰면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서 얘는 좀 다른 제품과 살짝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립스틱 3개를 추천을 해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틴트 3종을 추천해 볼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는 짜잔! 요거예요. 어퓨 과즙팡 틴트 미안해 화 플럼입니다. 가을에는 확실히 플럼 컬러가 굉장히 유행인데, 으악! 저는 이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가격도 7,5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틴트예요. 얘는 좀 코팅 틴트라고 해서 입술 위에 이렇게 좀 막이 생기게끔 올라가는데요.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도 얘를 덧발라 보기도 하고 수정을 해봤는데, 색깔 위에 그대로 올라가는 편이에요. 입술이 잘 지워지시거나 조금 촉촉한 입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제가 입술이 좀 건조한 편이다 보니까 얘를 최근에 좀잘 즐겨 발랐어요. 지속력도 꽤 괜찮고 좀 가을에 쿨톤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틴트예요. 다음은 또 신상 틴트인데요. 요것도 에뛰드 하우스 샤인시클립 라커 마젠타 제트인데요. 요거 최근에 레드벨벳 화보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요거를 발라봤는데 요거는 약간 형광핑크에 좀더 가까워요. 가격도 12,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얘는 좀 향이 그 문방구 그 불량식품 향이 살짝 나거든요. 좀 바를 때 향이 좀 독특한데 이거 살짝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도 해요. 발색도 굉장히 쨍하고 제가 지금 제 팔뚝 보이시나요?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한 것 중에서 요게 제일 안 지워지는 거 요거 하나 있죠? 요게 지금 에뛰드 하우스예요. 지금 남은 착색량이 엄청나거든요. 이만큼 착색이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쨍한 핫핑크로 빠져요. 그래서 이건 정말 쿨톤이신 분들에게만 추천을 하는 틴트예요. 자, 요것도 신상 틴트인데요. 클리오 매드 매트 틴트 디퍼블릭인데요. 제가 앞에 소개하는 틴트에 비해서 얘는 굉장히 갈색빛을 살짝 띠는 틴트예요. 가장 좀 딥한 색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16,000원으로 좀
그냥 무난무난한 가격대예요. 딥한 버건디? 좀 핏빛 버건디 색상에 좀 더 가까워서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추천을 안 하고요. 저는 그라데이션으로 연출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도 쿨톤이신 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쿨톤 립스틱 틴트를 총 6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로드샵 위주로 좀 소개를 해서 저희 학생 구독자분들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